안녕하세요. 혜근이 TV입니다. 저 그림자가 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. 그 헬리아눔이요. 파피오 페들로 헬리아눔. 이거는 아르메니아 검도라는데 꽃을 삽입해 볼게요. 이거는 피노키오. 피노키오는 꽃이 계속 하나 둘 거짓말을 하면 피노키오가 코가 길어지듯이 하나 둘 셋 넷 12개가 꽃이 피고 이러는 거예요. 하나 피고 그래 이제 이게 한번 피거나 잘못되면은 한 2, 3년을 고생을 하고 여기 초기 하나 나고 여기 초기 났거든요. 그리고 이거는 뭐 윈스턴 처칠 이래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카틀레아에 가지기 전에 이게 파피오페드럼이 참 신기하더라고요. 여신의 슬리퍼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겼어요. 그래서 전 에어리언 처음에 생각했었거든요. 에어리언 그 외계인 동물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돼가 여기서 나오는 거. 근데 이제 자세히 여기를 보면은 슬리퍼가 돼요. 여기 보세요. 여신의 슬리퍼라는 이름이 있어요. 근데 이번에 손님 구독자가 한 명이 딱 오시는데 난을 보는데 이거 슬리퍼 같다 이러는 거예요. 여기만 보면은 딱 슬리퍼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. 여기 앞에 슬리퍼 이렇게 저 요만큼 더 덮인 슬리퍼. 그래서 그 아직은 저도 파피오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요. 파피오는 동남아시아 쪽에서 많이 자란다고 해요. 그러면서 이게 파피오가 딱 보세요. 한 번은 슬리퍼 같죠. 여기만 딱 보면은 그런데 이제 옛날에 제가 이거 파피오에 대해서 몰랐을 때 이건 난인데 어떤 분이 흙에다 심었다는 거예요. 잘 크면 다행이지만 흙에다 심지 마세요 이랬어요. 저는 이걸 난으로 착각을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나는 난인데 그래서 이걸 착생난으로 생각을 했어요. 뭐 착생도 되지만 반암생 반지생 반암생이라는 바위 같은데도 붙어서 사는 환경이 맞으면 붙어서 살겠죠. 그러니까 반지생 그러니까 그게도 잘 살아요. 그래 그때 당시 그 구독자님께서는 그게 다 번식을 참 많이 했대요. 인시그네나 델리나티 이런 거는 싸고 이게 좀 잘 번식이 되는 아이예요. 그래서 이런 아이는 저는 그래도 바크에 많이 심으시더라고요. 근데 저는 일단은 바크에 잘 물 관리를 잘 못하는데 이거는 보세요. 한번 보세요. 그냥 재료가 없었어요. 그래가지고 이게 분이 기니까 이게 구독자님한테 얻었거든요. 분이 기니까 이런 거에다 많이 넣어도 되겠지 하면서 뭐 흙하고 아니 흙은 아니고 여기 황토벌 돌 뭐 하이드로볼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나면 물을 줬어요. 물을 많이 줘도 이런 애들은 잘 빠져나가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컸어요. 그래서 나는 안 컸는데 근데 한 번씩 애들이 한번 꽃을 피고 나면 한 3년씩 안 피는 경우가 있어요. 그 다음 초기 실하게 잘 올라오지 못하면 이 파피오는 여기서 촉에서 정해서 꽃을 피워요. 그리고 그 다음은 새 촉을 내고 거기에서 피는 거거든요. 그러면 뭐 한 촉만 나고 그런다고요? 아니에요. 세력이 좋으면 두 촉을 내고 그래요. 대부분 이런 바크에다 심어져 있어요. 바람을 잘 통하면서도 물을 많이 머금고 있는 거예요. 그래 지금은 저는 그래도 얘들을 점다 숯에 심어 놨거든요. 물을 얘들은 선선한 곳에서 물을 좋아해요. 그리고 온도도 조금 낮아도 잘 살아요. 뭐 3도 이상 5도 이상 7도 그 정도에서 잘 산다 하거든요. 그러니까 베란다에서 크는 식물 이래가지고 요즘에는 제가 베란다에서 잘 크는 걸 찾잖아요. 후산도 이제는 영하로 떨어지는 거예요. 밖이 영하로 떨어지면 베란다는 영하로 안 떨어지거든요. 근데 마이너스 12도까지 떨어지니까 영하로 떨어지는 거예요.
그래서 집에서 다시 드리기 힘들어서 이걸 어떡하나 하다가 다시 한번 파피오에 대해서 저 생각을 하고 모으기 시작해서 참 매력적이거든요. 컬러도 다양하고요. 햇볕이 많이 없고 또 온도도 많이 못할 것 같으면은 이런 것도 괜찮아요. 그래서 얘들은 물을 떨어뜨리면 안 되고요. 정말 호접처럼 키우면 돼요. 그래서 호접 좋아하시는 분들은 호접 키우면서 이거 키우면 옆에서 오 쉽다 그래요. 그래서 많이 번식도 되고 처음에는 한 촉이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촉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 촉 세 촉 굉장히 번식을 많이 해요. 그래 이걸 많이 해가지고 쭉 서 있으면 굉장히 아름답거든요. 그러니까 흙에다 그때 심으면 안 된다고 했었던 구독자님 죄송합니다. 흙에도 잘 삽니다. 마사 이런 거 심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 가끔 가다가 속꽃 같은 경우 마사 같은 데도 잘 심거든요. 물 잘 빠지고 자주 주워도 되고 그래서 식재는 자유로운데요. 지생도 된다 그러니까 식재는 자유로운데요. 네, 습도만 유지하고 온도 적당히 가온함 뭐 영하로 만들어주고 영상 5도 이제 막 그런 애들처럼 지면 키우면 잘 크니까. 근데 이것도 굉장히 매력적이에요. 지금 제가 꽃을 이거 다 보여줄 수가 없는데 옛날에 판매했던 과거 영상에는 많은 꽃들을 판매한 적이 있었어요. 여러가지 여기에 보면 여러가지 있거든요. 미크란텀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이게 저기 말리포사 있잖아요. 이런 것도 있고 파피오 자이라 자키 제키라고 해야 되나요? 요것도 있고요. 이래가지고 나름 파피오를 좋아했었거든요. 근데 파피오를 판매하면은 몰라요. 제가 판매를 못하는 건지 잘 안 나가는 그런 게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 파피오의 새로운 매력을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한 번 더 얘기를 해봅니다. 지금 이거하고요. 이거하고 같은 개체거든요. 예, 요거 이렇게 나왔어요. 요렇게. 지금 투송이까지 펼 것 같은데 요렇게 멋있어요. 요렇게. 그래서 대부분 파피오가 이렇게 많이 안 알려지고 이렇게 유묘가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. 이거 잘못됐어요. 유묘가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요. 그 다음에 옛날에 제가 또 한때 팔았던 프로파일러 있었죠. 어제 찾아봤었는데 프로파일러가 있었는데 안 보이네요. 저기 이게 나눈 조그마한 데서 내일 찾고 돌아다니고 있어요. 이거는 인스턴 처칠. 헬리아눔. 요거는 아르메니아 껌. 이거 조그만하죠? 노란 게 예쁘거든요. 그래도 노란 꽃을 피면은 또 올려보겠지만 이거 꽃도 살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좀 호접처럼 잘 키우면 호접도 물 키우면 안 돼. 물을 떨어뜨리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피노키오도 우리나라에 좀 귀해요. 이게 사이테스 1급이라나요? 그만큼 귀한 아이들이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이상 케이그린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